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해제 유가 하락 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베네수엘라 정권 제재의 목적으로 금지했던 미 정유업체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재개를 제한적 6개월간 허가한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죠. 우리가 보는 것은 유가가 왜 인플레이션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냐?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이죠. 전기도 다 이것이 되죠. 자동차를 굴러가는데도 지금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유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사우디에는 한번 읍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중심의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생산 환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이 자유주의를 한번 맛봐. 그러면서 맛보기로 지금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해제, 유가 하락 기대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 이거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26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6일부터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천연 자원 채굴 사업 재개를 허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으로부터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에서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짜리 일반 면허를 받아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유전을 수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기술을 전수를 해주는 것이 쉐브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단, 베네수엘라 국영 정유사는 쉐브론의 원유 판매에 따른 수익은 받을 수 없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으로 다 충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야권과의 협상 재개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두로 정권과 야권 협상팀은 26일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안을 합의하고 2024년 대선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합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가 2018년 마두로 대통령의 대권 승리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임시 대통령의 취임, 그래서 후안 과이도 야권 지도자가 임시 대통령의 취임을 하고 마두로도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래서 한 지붕의 두 대통령 체제가 2019년부터 19, 20, 21, 22, 4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마두로 정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제재를 2020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후속 조치로 쉐브론은 지금 베네수엘라 국영 정유사 간 합작 투자 사업을 중단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공식 발표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완화, 그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낮춰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내 에너지 물가 안정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번에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에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가격 하락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해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특히 러시아가 포함된 OPEC+가 주요 경제국의 통화 긴축,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러한 것 등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우려를 앞세워서 오히려 감산을 시행하며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사우디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돌파구로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해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 생산 재개. 이것은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축된 시장 공급 상황 개선에 도움으로 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산업 환경 등을 이유로 생산 재개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란과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고 중국 그리고 인도 등에서 이미 일부는 사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1990년대 하루 평균 산유량은 320만 배럴 이상의 주요 산유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기간의 투자 부족, 미국이 계속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주의 정권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투자를 계속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실 경영, 부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산업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2020년 미국의 제재,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이후 서방 기업의 이탈도 이어져서 원유 생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져 갔다. 그리고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의 노후화 그리고 보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산유량은 67만 9천 배럴. 이는 10년 전에 290만 배럴보다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마이크 워스 쉐브론 CEO도 지난달에 베네수엘라 현장과 장비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등 투자 환경을 변경하는 데에만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그래서 10년 전 수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제재 직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평균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결정으로 극적인 반전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진다면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 베이커 연구소의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전문가인 프란치스코 모달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쉐브론의 합작사의 현재 산유량은 하루에 5만 배럴 수준. 이번 제재 완화로 몇달 내에 산유량이 8만에서 10만 배럴, 한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고, 다만 12만 배럴의 추가로 생산하기까지는 지금 약 2년이라는 상당한 투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의 배경에 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야권 간의 협상 재개는 대외적인 어려운 환경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원유를 수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필요해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정부도 바뀌어진 대내외적인 환경에 발맞춰서 대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야당과의 대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꺼내게 전개된 거죠. 베네수엘라가 야당과 여당의 대화가 시작이었다 할지라도 갈 길은 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야권은 멕시코 시티에서 정치 위기 해결 방안을 찾는 합의를 서명을 했지만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안인 오는 2024년 대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두로 정권은 2024년 대선에 앞서서 미국 등 서방이 마두로 정권을 완전히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그 정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두로 정권이 순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EU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정치범 석방, 그리고 언론 자유의 존중, 사법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독립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독립 보장이라는 것은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부패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마두로 정권을 축출시키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수출 제재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은 물론 다른 외국 기업들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는 것을 금지한 탓에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와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겨우 거래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지금 원유로 벌어들일 수 있는 큰 이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득을 벌이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원유 시추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패닉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두로 정부가 후안 과이도 측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대화가 물꼬가 트였고 이번 원유 수출 허가를 풀어준 것이죠. 이번 제재 완화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에서 바이든 정부가 독재자와 타협했다라고 하면서 마두로 정부에만 힘을 실어준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맛보기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허가, 6개월 동안만 유효한 셰브론의 허가를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만 석유를 수출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브론에서 시추한 석유는 오로지 미국만 판매를 할수 있게 제한 조치를 두게 된 것이죠. PDVAS, 지금 이게 그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체예요. 국영기업체는 원유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이번에 전혀 가져갈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미국 회사들에게 진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한 것은 결국 미국 회사의 이 악성 부채가 있는데 이 악성 부채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다른 제재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 완화는 맛보기. 그래서 결국 미국 중심의 제재가 있는데 이 미국 중심의 제재가 우리 말을 꼭 들어야 너희가 살 길을 주겠다라고 하는 미국주의적인 제재 해제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이 원유 가격의 그 상승은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6개월 한시적 제재 해제. 이것은 결국 미국 중심의 제재 제도권 안으로 지금 너희 베네수엘라가 꼭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